검찰이 원자로 수동 정지와 관련해 영광 한빛 원전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6일 한빛 원자로 본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한빛 1호기 업무와 관련된 안전팀, 계측 제어팀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법 위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빛원전 범영광 국민대책위원회는 열 출력 제한치를 초과하고 지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자력 원전법을 위반했다며 한빛원전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한빛원전 범영광 국민대책위원회가 원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범죄 사실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